네, 안녕하세요. 사마리아인입니다. 오늘은 이 제품입니다. 네. LG 시네빔 HU70LA 모델 박스를 한번 까볼게요. 예, 제가 제 돈 주고 직접 구입한 제품이고요. 그 LG전자의 후원은 1도 없음을 예,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래서 앞으로 좀 이 녀석하고 다양한 그 영상 예, 남겨보려고 합니다. 자, 그러면은 개봉기 한번 가보겠습니다. 뭐가 들었는지 굉장히 궁금하네요. 자, 실링. 자, 예,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이게 해외에 생산하고 배송이 좀 지연이 돼서 저도 이 제품을 2주 이상 기다린 것 같아요. 거의 한 달 만에 받은 것 같고요. 다행히도 연휴가 있었는데 연휴 전까지는 받을 수 있어서 예, 여기 설치를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영롱하네요. 자, 요렇게 생겼고, 자, 여기 이제 액세서리 파트인데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뭐가 들었을까요? 네, 뭐가 들었나요? 자, 리모컨, 네, 리모컨이 있고요. 전원잭. 아, 좀 짧은 것 같아요. 한 2m? 2m도 안 돼 보이는데? 한 1m밖에 안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뭐 별도로 설치를 하시거나 하시려면 전원선은 별도로 구매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저 선이 짧은 이유가 있었네요. 여기 어댑터, 전원 어댑터가 들어있습니다. 이전 제가 PF85K나 미니빔 모델을 썼었는데 그 제품들은 사실 이런 별 어댑터가 있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댑터가 그 프로젝터 안에 내장되어 있는 그 타입이라서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이게 무게도 상당하네요. 네, 스펙은 대충 이렇습니다. 그래서 이 별도 어댑터가 있어서 저 전원선이 좀 짧았던 것 같습니다. 어댑터. 요런 게 하나 들어있네요. 네. 오, 상당히 좀 만듦새가 좋습니다. 오, 그리고 이제 건전지. 예, 요건 리모컨에 넣으라고, 친절하게 넣어준 것 같아요. 센스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뭐 설명서. 예, 네, 아마 사용서인 것 같은데. 네, 설명서 있고요. 그리고, 네, 이건 뭐 초기에 연결하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설명서 예,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자, 이거를 이제 빼고 나면 감동입니다. 짜잔, 프로젝터가 이렇게 들어있네요. 자, 빼보겠습니다. 오, 무게가 상당한데요? 오, 이렇게 들어있는데, 잠시만요. 어우, 무겁습니다. 이게 스펙상으로 3kg가 좀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어우, 꽤 무겁네요. 아무것도 없네. 자, 이제 던지고. 예. 자, 네. 자, 이제 프로젝터입니다. 자, 비닐로 싸서 이렇게 봉인이 돼서 왔는데, 벗겨 볼게요. 자, 띠리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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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띠리리리
띠. 자, 이 제품입니다. 자, 전체적인 모습을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윗면이고요. 포커스 버튼, 이게 디지털 포커스를 지원하는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방향키, 아마 메뉴를 이제 그 앞, 뒤, 좌우 이렇게 해가지고 메뉴를 이제 왔다 갔다 하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전원 버튼이 이렇게 있습니다. 예전에 터치식이었는데 눌리네요. 예, 물리적인 버튼으로 바뀐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모습, 자, 이렇게 이런 모습으로, 예, 아주 심플하네요. 심플한 디자인으로 생겼고, 네, 옆모습 이런 느낌. 네, 이렇게 생겼고요. 자, 그리고 뒷모습이 굉장히 중요하죠. 네. 사실 이게 뒤에 보시면 옆에도 되겠다. 자, 뒷모습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헤드들을 보면, 포트 구성을 보면 굉장히 뭐가 많이 있습니다. 요거는 이제 아마 도난 방지를 위한 잠금 장치를 거는 노트북 같은 개념이겠죠. 예, 그 기능 같고, 요게 이제 전원 잭이고요. 요게 리모컨 수신부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광 케이블이고요. 뭐 사운드 바라든가 외부 오디오하고 연결해서 쓸 수 있는, 예, 기능이고, 요거는 이제 유선, 예, 램포트가 달려 있네요. 근데 기본적으로 와이다이라든가 와이파이가 이제 지원이 되기 때문에 거의 쓰실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이제 특이하게 일반 케이블 안테나하고 USD 안테나가 분리가 되어 있네요. 이렇게 두 개가 자리 잡고 있고, 요거는 이제 그 일반 3.5파이 그 잭이고요. 그리고 요 외에도 그 기본적으로 블루투스 기능이 있어서 블루투스 이어폰을 지원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외장 그 뭐 하드라든가 하드디스크라든가 SSD, 그 USB 메모리 같은 것들을 활용해서 그 이제 외부에서 그 컨텐츠들을 이제 담아가지고 보실 수 있는데, 그런 것들을 지원하는 USB 포트가 두 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USB-C 포트도 하나 있네요. 요거는 그 용도를 제가 한번 찾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예, 어떤 용도인지. C포트가 하나 지원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HDMI 단자가 두 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는 ARC 기능이 지원이 되는, 예,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확장성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거의 뭐 요 정도 프로젝터에서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이제 지원할 수 있는 모든 포트들은 다 들어가 있는 거다, 라는 느낌입니다. 자, 뒷면은 이렇게 생겼습니다. 뒷면은 이렇게 생겼고, 윗면하고 달리 윗면은 이렇게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재질은 상당히 고급스러운 재질인데, 이게 이제 사진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뭐 반짝반짝거리는 재질일 줄 알았는데, 예, 무광입니다. 무광이고 약간의 질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뭐 때는 좀 탈 수 있을 것 같고요. 오래 쓰면 때는 좀 탈 수 있을 것 같은데, 예, 약간 펄도 들어가 있어서, 예, 느낌이 좀 고급스러운 느낌이 나네요. 자, 이상. 이제 요 제품을 가지고 설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LG에서 나온 HU70LA 4K 프로젝터. 예. 이제 설치를 해볼 건데 아주 기대가 됩니다. 예. 어떤 느낌일지. 제가 바로 이 직전에 풀 HD 프로젝터를 좀 썼었어요. 근데 그 제품하고도 차별점이나 비교 포인트들도 좀 기회가 된다면 나중에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예, 프로젝터에 대한 이야기들 좀 이 녀석하고 많이 앞으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